안녕하세요. 식포 제품 및 레시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셰프 기태민입니다. 오늘은 레시피북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짭짤 고소 햄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햄치즈 샌드위치 재료는 식빵, 햄, 치즈, 마요네즈, 겨자가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겨자와 마요네즈를 섞어주세요. 이 마요네즈는 뭘 섞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와사비를 섞어도 맛있고, 간장을 섞어도 맛있고, 겨자를 섞어도 맛있고, 마법의 소스입니다. 이거 마요네즈는 발라주세요. 한쪽 면에는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주세요. 저는 욕심쟁이인가봐요. 이렇게 빈틈을 보이면 안 돼. 햄도 두 자. 한쪽 면에는 치즈를 올리고 한쪽 면에는 햄을 올려서 겹치지 말고 이대로 오븐에 넣어주세요. 컨벡션을 켜고 180도에서 2분 30초를 돌려주세요. 치즈가 제대로 녹았네, 그냥. 치즈가 빵에 잘 붙어 있을 테니까 요거를 뒤집을게요. 길게 자를까요? 짧게 자를까요? 짧게요. 짧게. 그것도 한 번에 잘라주세요. 오늘 만들어본 햄치즈 토스트를 먹어보겠습니다. 뭐 말이 필요 있겠어요? 햄치즈 토스트인데? 뭐라고? 햄치즈 토스트 하면 굉장히 흔하잖아요. 이렇게 흔하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겠죠? 또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건 맛있어서겠죠. 이렇게 재료에 충실하고 간단하고 맛있는 햄치즈 토스트 2분 만에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즐기세요. 한 번 맛있어 진짜. 한 개 줄 거예요. 오늘은 햄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. 햄치즈 샌드위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 자주 먹는 샌드위치 중 하나인데요. 때로는 익숙한 게 가장 맛있기도 합니다. 식빵은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것이 햄치즈 샌드위치의 포인트인데요. 햄치즈 샌드위치의 풍미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. 5분이면 완성되니까 오늘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에는 레시피북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콘 비프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